이 깔아놓은 것의 반 이상은 뭐냐면 방적 기계입니다. 이게 방적 기계, 천을 짜는 기계. 두 번째, 그 천을 짜는 기계와 함께 천을 짜는 그 결과로 나온 옷감입니다. 우리말로 모직 옷감이 되죠. 자, 됐습니다. 영국은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산업혁명 시기가 지금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이 그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생산품이 뭐냐면요. 옷감하고 크리스탈 잔과 우리가 아는 본차이나 그릇입니다. 그 전에 옷감과 그릇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옷감은 당연히 실크라는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었었고요. 그릇은 명청시대의 청화백자를 수입하다가 그로부터의 열등감을 드디어 산업혁명으로 극복해낸 계기입니다. 최고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이전에 인류에 만든 최고 옷감과 최고의 그릇은 동양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흉내를 내고 있었죠. 자, 그럼 그걸 만들어서 뭘 할까? 자, 이제 드디어부터 이 영국의 입장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막대한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방적기계와 그릇을 만드는 영국의 입장에서 이걸 드디어 만든 걸 자랑하고 뭐 하는 걸까요? 팔아내는 거죠. 말하자면 560m와 130m 이 넓은 면적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채웠다는 영국도 대단합니다. 이걸 못 미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 30년 뒤에 파리의 파리 엑스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에펠탑은 아까 말한 이 건물에서는요, 전체가 전시관이었고요. 한동이었죠. 파리에 가면 이 동을 분동을 했습니다. 분동해놓고 에펠탑은 거기에 그냥 위에 지어놓은 별도로 지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계, 여기도 전시품 사진을 한번 되돌려보면 전부 다 기계를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가서 보면 이거 뭐냐라고 할 만큼 없지않은 기계 전시도 있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 이걸 보고 너무너무 자신들이 자랑스러웠고 이걸 만들어내고 하게 된 거죠. 참고로 잠깐 딴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이 에펠탑 300m짜리 탑입니다. 100층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이죠. 이제 저는 건축과 교수니까 이것을 가서 보기 전에 뭐 책으로 항상 봤습니다. 300m도 보고. 그런데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과 교수니까 뭘 직접 봐도 너무 놀린 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알아도 그냥 해야 되는데 보고 진짜 악 소리가 커서 놀랐어요. 이때 어땠을까요? 이걸 지우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누가 반대하냐면 대표적인 게 그 모파상이라는 소설가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에도 모파상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도 나는 여기를 쳐다보지 않겠다. 등을 돌리고 않겠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러거나 말거나가 된 거죠. 에펠은 이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짓습니다. 하도 반대하니까. 자기 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자기 돈으로 지었는데 이 입장료로 2년 안에 본전을 뽑아서 에펠은 거부가 됩니다. 근데 지금 파리 입장에서는 이게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을 당시에 이 아름다운 파리 도시에 철, 저렇게 괴물 같은 철 그림이 철로 지어진 게 무엇이냐라고 욕을 뒤지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파리는 에펠탑의 상징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 아이러니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산업혁명 당시에 지금 아름답고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자, 아까 방적기계가 공장에 있었습니다. 공장에 있었어요.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 공장 돌리고 있는 거죠. 산업혁명이 이전에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뀐 건데 그 농업과 공업이 바뀌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같은 면적에 노동자가 몇 명이 들어가냐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 농사 질 때는 몇 마지기를 한 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한 세 마지기, 열 마지기 혼자 농사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몇천 평에가 한 명, 두 명만 있으면 그 생산을 책임질 수 있었는데 공장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만한 방 안에 노동자가 100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얘기를 해보면 먼저 도대체 그 노동자는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어디선가 분명히 공장을 지었을 텐데 그 공장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공장 주변에는. 어디선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로 왔습니다. 실은 저는 지금 제가 67년생인데요. 제 동창 중에도 여자 동창 중에 중학교를 못 가고 공장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죠. 진짜로 할머니가 되고 나타난 손주를 있다고 나타난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한데 이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갔죠. 어떤 수준에서 공장 노동을 했을까요? 제 그 친구는 농공장을 갔다고 해요. 농공장. 농공장이 지금 말로 하면 포르말데히드라는 심각한 화학약품 천지의 공장입니다. 세집증후군도 여러분 전부 가구 때문입니다. 세집증후군 전부 다. 그 세집 가구에 들어간 접착제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어땠을까? 지금 사실은 이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영화 포스터를 했는데 저건 시기가 조금 더 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한번 보면 고아원 애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뭐냐 하는데 이때 두 가지가 법이 제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12세부터 노동을 시키자는 법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12세부터 노동. 그 말은 그 이전 노동을 시켰나 봐요. 이 올리버 트위스트 당시에 산업혁명 첫째 노동자 월급이 얼마냐면 12살짜리가 16시간을 노동을 하고 빵 두 개를 받는 것이 노동의 대가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지금 말하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집을 짓고 멋지게 된 것 같고 막 에펠탑을 짓고 폼나게 두고 돌을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썩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주거에 살았을까? 어느 주거에 살고 있었을까? 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모였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전대 운동장에 갑자기 살아야 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주변의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살아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어디서 구하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보면 땅을 파셔야 됩니까? 그냥 물이 필요하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 비바람 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바람은 어떤 방식으로 피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뭐 주소 와야죠. 뭐 나무 주소 오고 덥고 이제 비바람 피할 방법 찾으셔야 되겠죠. 물을 구했어. 식량도 구했다고 하시죠. 실은 더 필요한 게 물만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으세요? 저는 자꾸 그렇게 하는데요. 화장실이 문제예요. 화장실이. 근데 우리 역사 운동장에 산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비껴나가 산속에 가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장을 어디다 지었냐면 금남로에 지었어요. 갑자기 금남로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 수가 확 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우리가 아는 판잣집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발산의 판잣집이고 서울 성남의 판잣집이고 판잣집이라는 게 뭐냐? 도로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판자로 대고 이 얼결이 쓰여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하지? 떠먹은다고 가정해요. 밑에 떠왔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게 있냐면 하이힐은 자 봐보세요. 집들이 길가 면에서 집을 지었어요. 집 뒤에도 집이요. 옆에도 집이고 화장실이 없어. 똥을 설거지를 물을 어디다 버릴까요? 밖에다 길밖에 빈 데가 없잖아요. 길에다 버려. 똥 오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피한다고 하이힐을 실었다는 것이고 영국에서 그거 피하려고 우산을 두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도시라고 됐는데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길게 보여드린 이 그림은 로마가 물을 공급하게 한 수도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그림들이 로마 유럽 가서 보시면 곳곳에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터키에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있는데 이 그림이 그냥 무더기 도시에다가 이런 복잡하게 저런 커다란 지어서 지나가고 있다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도시에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소위 하나의 제국 국가가 물을 동시에 공급을 하는 건데 물을 산 넘고 물 건너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는 펌프가 없어서 오직 자연 수직 낙하 중력의 힘으로만. 그러니까 로마는 대단한 거죠. 로마는 대단합니다. 로마가 도시들을 만들 때 정해진 조건이 있습니다. 정해진 조건, 도시는 어떤 데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건이 뭐였냐면요. 단단한 토질, 지진나면 안 되니까. 풍부한 물, 거의 두 가지, 나머지 몇 가지 붙어 거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단단한 토지와 풍부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들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장을 짓는 그 공장의 주인들은 그런 걸 생각할까요? 오직 돈만 버는 거죠. 자본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공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장 짓는 거예요. 노동자 불러다 시키고 뒤지게 일하거나 말 시키고 그 상태의 도시들이 소위 이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런던은
그